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6개월 차 신입 임상병리사 곽다현입니다. 지금은 제가 출근 직전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지금부터 신입 임상병리사의 하루 함께 즐겨보실까요? 고고! 출근하는 길에 트리가 너무 예뻐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른 가볼게요. 자, 이제 방금 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봐요. 이제 근무복으로 다 갈아입었고요. 병동 체열하기 전에 함께 근무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상병리사 2년차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다현 선생님과 함께 체열 병동을 하게 될 건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병동으로 출발하기 전에 체열실에서 준비가 필요한데요. 체열에 필요한 도구들을 챙겨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병동 체열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화이팅! 경치가 아름다운 병동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의 업무는 백민지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병동에 도착하면 체열할 환자 리스트와 튜브를 준비해서 환자분이 계신 곳으로 이동합니다. 새벽 시간이라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이제 제가 가장 떨리는 시간인데요. 체열을 하며 늘 환자분께 친절함과 미소를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병동 체열이 어렵고 긴장도 많이 됐지만 점점 극복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체열한 튜브는 검사실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은 12시 25분이고요. 이제 제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푸드코트에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보실까요? 호흡기센터 1층에 있는 편의시설과 휴게실을 소개합니다. 편의점 옆에 푸드코트가 위치해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맛있게 밥을 먹었고요. 이제 카페인 충전하러 한번 가볼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다양한 장소에 커피숍이 있는데요. 오늘은 영의관에 위치한 커피숍으로 왔습니다. 선배님이 사주신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쉼터 세 군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망정원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야외 공간입니다. 커피도 먹고 그네도 타고 너무 좋아요. 방금 점심도 먹고 카페인 충전도 하고 왔는데요. 이제 다시 힘을 내서 근무를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오후 근무를 하다가 휴게 시간이 돼서 미소정원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미소정원에 어떤지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방금 미소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기에 저희 증건 선생님들이 계셔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와이로그 찍는 거 협조해 주셔가지고 같이 만나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결혼 준비는 잘 돼가세요? 아, 네. 안 그래도 선배님과 얘기를 잘 하고 있었는데요. 빨리 오라고 했잖아. 너무 좋아, 너무. 진짜 좋으신 거 맞지? 아, 네. 너희들이야 봐, 이래서. 누나. 나오겠습니다. 너희들이야 봐, 어디 가는 거야? 영상 출연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빨리 가보겠습니다. 와이로그 화이팅. 정말 좋아요. 와이로그 화이팅. 퇴근 전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 중 있었던 특이사항은 꼭 잊지 않고 전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변 정리를 하면 저희 일과가 끝이 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막 퇴근을 했는데요. 잠시 햇빛마당으로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방금 햇빛마당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저와 함께 인터뷰를 해주실 3개월 차 백민지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제일 가고 싶었던 병원이 영대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녀서 너무 좋고요. 저는 직원 복지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특히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뭐가 구조가 바뀐다는, 편의시설이 생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많이 회복한 것 같은데요. 원래 제가 부끄러움도 많고 상당히 소극적인데 스스로 셀프 카메라도 찍어보고 영상도 찍어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영대병원에서 만나요. 신입 임상병리사의 하루 어떠셨나요? 영남대학교 병원이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